태백에 장관이 있는 계단 거기서 장관 거기 태백에 장관이 계단 있고 이 철학원 그 분에 만나면 잡듯 진행이 괜찮으네 이 장관이 다 합니다. 저 일단 그 유보사들 그래. 그래서 안 잡. 저 우리 어르신이요. 밖에 새소리 들리시죠? 신문 볼 때도 죽은 재면 때도 내가 이 장인 멈추기만 계속 저기 그 대면병 사니까 그래요 안 될게 건강이 건강은 그 계속 그때 있습니다 그 비책 어르신이 지금 독백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뜻 지구 천재로 가죠 이 태보 씨가 먼저 됐죠. 삼백 기년 천리할 때 태보도 이 삼돌 구년 천리도가 다그 세계도 있지만은 어르신이는 태보에 먼저 아슬한 공꼬리 아시죠? 예, 그걸 갖고 광년 온 거예요. 때만 짜가지고 어느 세계도 반전니까 어르신이 만은 내 국제상에 얼른 몇 개 전기가 안 들어와서요. 어르신 사는 이제 예, 작은 방에 들어왔는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짐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 30에, 어우, 여기 보면. 아, 여기는 진짜 집으로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예. 지금 이제 여기저기 짐을 많이 쌓아놨는데요. 아, 짐들이 이렇게 꽉 차있습니다. 이제 뭐, 이불 보따리도 있고, 여기 이제. 어르신 이렇게 옷들도 있고 마치 이렇게 사시는데 폐가 같아요. 폐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하고 계신데 마치 폐가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위 천장 보시면 유일하게 이제 어르신이요 여기 유선 전화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유선 전화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전화기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전화기 소리가 들리죠? 예, 유선 전화는 현재 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화기가 고장 나면 안 되는데요. 다행히 이제 어르신이 아프시고 하면 예, 유선 전화기가 꼭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아프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어르신이 조금 아프시면 이제 전화가 되니까